사적생 죽기를 각오하고 나섰습니다. 사적생의 정신으로 저의 정치적 미래를 다 맡기겠습니다. 저는 당 혁신과 총선 승리의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. 자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. 저 자신을 온전히 다 던지겠습니다. 다시 기회가 없어진다 해도 우리 당을 이기는 당으로 만들 수 있다면?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책임지는 행동입니다. 저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.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입니다. 초선 이재명이 가려는 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길과 비슷합니다. 문 전 대통령은 초선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후 2015년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됐고 이듬해 민주당을 20대 총선 승리로 이끈 뒤 19대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. 이 의원도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유지해온 친명계 조직과 외곽 지지자들을 필두로 당권을 장악한 후 통합을 내세워 대권으로 가는 길을 택할 걸로 보이는데요. 지난 17일 이 의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내건 명분은 책임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.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힌 겁니다. 새로운 민주당,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책임지는 행동입니다. 이 의원은 여러 고비를 넘어야만 계획대로 대권에 재도전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. 민주당 안팎에선 열성 당원들의 지지와 친 이재명계의 맹목적인 충성을 받는 이 의원의 당대표 당선 가능성은 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. 하지만 그만큼 압승을 거두지 않으면 당대표 선출 이후에도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. 97그룹의 강병원 의원, 친문계의 서른 의원 등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연일 이 의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. 이처럼 친문계로 대표되는 비이재명계와 97그룹이 단일화에 나설 경우 이 의원에겐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는 28일 중앙위원회와 국민 여론조사로 치러지는 컷오프 결과가 가늠자가 될 전망인데 컷오프를 여유있게 통과한다면 이재명 대세론이 보다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. 사법 리스크는 현재 이 의원 개인적으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.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을 두고 검찰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의원은 십수년간 탈탈 털리고 있는데 먼지만큼의 흠결이라도 있었으면 이미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죠. 이번 당권 도전은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야당을 향한 여권의 정치 공세 프레임에 맞서 당 차원의 대응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서른 의원이 여당 입장에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꽃놀이패일 것이라고 말하는 등 비명계에선 검경수사에 실체가 없다 해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당력이 소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다른 검증대는 2024년 총선입니다. 비명계에선 이 의원이 당권을 쥐면 차기 총선 과정에서 공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의원이 출마 선언에서 개파공천, 사천, 공천학살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이라며 통합을 약속한 것도 이 같은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죠. 문 전 대통령도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내분을 막지 못해 사퇴했고 이후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던 만큼 이 의원이 당대표로서 총선을 어떻게 이끌지도 관심사입니다. 당대표 선출 후엔 당 쇄신이란 과제도 받아들게 됩니다. 이 의원을 비롯한 친명계 최고위원 주자들은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꼽혔던 팬덤 정치와 맞닿아 있습니다. 벌써부터 차기 당 지도부를 친명계가 장악할 경우 강성 지지층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당 쇄신을 위해선 이 팬덤 정치와의 결별을 요구하는 이가 많은 상황인데요. 이 의원이 강력한 지지 기반인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.